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정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라는 돌발적 악재가 시장을 지배하면서 시장이 폭락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도도한 흐름을 전제하고 또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시장이 미중 간 무역 전쟁도 잘 해결했고, 또 이제 미국 이란 간 전쟁 가능성 역시도 극복했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시장의 내공을 우리가 깊게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이번 조정으로 주도주 윤곽이 더욱 뚜렷해질 가능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고, 그런 어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삼성 SDI 특급 전략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2차 전지 특급 전략에서 한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했는데요. 2차 전지 역시도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 핵심, 중심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IoT 얘기를 많이 하죠.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데, 사물 배터리입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 우리가 흔히 뭐 디바이스도 포함되고 기기 자체가 모든 것들이 다 배터리가 이제 그 필수로 이제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뭐 전기차가 이제 그 핵심 시장이 되겠고, 뭐 드론도 그렇고, VR, 뭐 휴대폰, 무선 그 이어폰 같은 경우도 이제 배터리가 핵심이라고 봐야겠죠. 그 중심에 이제 그 삼성 SDI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삼성 SDI의 핵심 주도주 논리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상담하다 보면은 LG화학도 많이 갖고 있고, 특히 이제 SK이노베이션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될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LG화학, SK이노베이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100%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도를 하셔서 삼성 SDI를 이제 교체를 해야 되겠고, 그 논리에 대해서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했고, 일진 머티리얼즈라든가 이제 포스코 케미컬 같은 경우는 좀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그 외에도 여러 종목이 있는데요. 그 사실 그장두 종목, 일진 머티리얼즈하고 이제 그 포스코 케미컬 같은 경우는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고, 포스코 케미컬 같은 경우는 이제 그한4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한 30% 한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단기적으로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가 좋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포스코 케미컬이 좀 낫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반드시 삼성 SDI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그 일진 머티리얼즈 혹은 이제 포스코 케미컬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제 자주 언급을 해야 되지만, 지금은 바위가 뜨고 이제 그 낙엽이 가라앉는 그런 장세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형주, 그리고 고가주, 그리고 업계 혹은 분야 1등주 중심으로 있어요. 매기가 집중되는 장세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삼성 SDI하고 이제 삼성전자를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동론으로 본다면, 우리가 단기 파동론으로 본다면 삼성전자보다는 삼성 SDI가 낫다고 이제 우리가 여러 차례 이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삼성 SDI가 삼성전자보다 빠르게 오르는 뭐세 가지 이유에서 제가 또 유튜브 방송을 또 준비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제 그 우한 사태죠. 우한 이제 폐렴 사태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악재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악재하면 이제 체계적 악재, 예상 가능했던 악재를 우리가 체계적 악재, 혹은 이제 예상 못했던 돌발 악재를 우리가 흔히들 이제 비체계적인 어떤 악재라고 그러는데요. 그 우한 사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비체계적인 이제 악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은 어떤 새로운 환경을 제시한다고, 제공한다고 이제 봐야 되는데, 그동안에 지금 삼성전자 중심이었던 세계관이었다면, 좀 단기적으로 본다면 우한 사태가 주구장창 늘어질 가능성은 이제 작다고 보겠고, 단기적 시각으로 본다면 삼성전자보다는 특히 이제 삼성 SDI가 더좀 강렬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우한 폐렴 사태 전에도 사실 삼성 SDI가 강했는데, 우한 사태를 위해서 사실 그 어설픈 매수세가 실추가 됐고, 그들만을 위한 어떤 그 매수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삼성전자보다,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보다 삼성 SDI가 좀더 강렬한 시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채용 VIP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영업 얘기하니까 좀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방송 맨 끝에다가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연락 바랍니다. 여하튼 저희가 이제 채용 VIP는 가급적 이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 이번 주 정도면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이번 그림은 코스피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 보시면 이제 2018년 초서부터 이제 특히 이제 미중 간 무역 전쟁의 최고 피해국이 우리나라였죠. 중국보다 우리가 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락한 이후에 4차 산업혁명 흐름이었던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갓 고개를 들은 그런 모습인데, 여기에 이제 우한 폐렴 사태를 이제 경험하게 됐어요.
맨위 좌상단에 보면 이제 그 강세 시작 1파동은 악재를 먹고 자란다고 그러는데, 그 대표적인 얘기가 이제 그 조셉 그랜빌 얘기죠. Wall of Worry. 강세 시작 초기에는 이제 그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는 얘기 많이 했거든요. 반대로 호재 속에서 진행되는 1파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길게 놓고 본다면 무한폐렴이라는 어떤 그 비체계적인 돌발적인 악재로 인해서 오히려 수급체계가 더 강화됩니다. 어설픈 사람들은 많이 틈에 동참하거든요. 여러분도 오늘 보세요. 또 내일도 뭐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우한폐렴 사태를 위해서 뉴스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지금 최악의 상상력들이 그런 시장의 매도 형태로 반영되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주도주급들은 오히려 이번 조정을 기회를 삼아서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고, 아울러서 이제 삼성 SDI도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2002년도에 우리가 사스라고 이제 급성호흡기 증후군이 있었는데, 이때는 하락 파동이었어요. 하락 파동 속에서 이제 그 사스 악재가 터지면서 그 이후에 한 3개월 정도 조정을 보였던 것 같아요. 이제 바닥권이었죠. 바닥권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조정을 받았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지수 한 5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가는 초강세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저도 이제 이 사스 이후에 그런 파동하고 그럼 유사한 그런 파동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2015년도에는 우리가 메르스 사태였죠. 중동 호흡기 증후군, 낙타를 이제 매개로 해서 전염된 건데, 이때는 중간까지 횡보 과정인데 크게 시장에 영향을 못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사스보다는 그때 당시 사스보다는 메르스 악재가 굉장히 그 사실 데미지가 컸어요. 그런데 시장은 크게 뭐 이제 약세로 반응하지 않았다. 이번 우한폐렴은 앞서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시작되는 그런 파동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급 체계가 강화되고, 한편으로는 또 이제 그 주도주가가 더욱더 이제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코스피 일봉입니다. 예, 작년 8월 6일이었는데, 이때 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제 바닥을 확인했어요. 이때 미국 중국과 무역 전쟁이 최악의 구간을 통과했던 시점이요. 뭐 결정적인 최고였던 바닥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 11월 달에 외국인들이 5조 원을 21일 동안에 이제 순매도했어요. 이 구간도 잘 통과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미국하고 이란 간 전쟁 가능성인데, 전쟁 가능성도 극복했어요. 이 당시 저희 회원분들한테 문자 보내드린 게 뭐냐면, 전쟁이 나더라도 주식 사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 악재하고 한번 우한폐렴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물론 지금 우리가 어떤 그 산술적으로 이렇게 그 우선순위 차원에서 비교 분석하기가 좀 난해한 것 같지만, 우리가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을 감안한다면 우한폐렴은 우리가 악재 중에서 좀 강론적인, 좀그 규모가 작은 악재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늘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시장 전망을 본다, 내일 만약에 하루 정도 더 투매가 이루어진다면, 그럴 가능성은 좀 작아 보이지만 여하튼간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주도주급 중심에서 제가 보기에는 뭐 적정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그 본격적으로 2차전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간에 이제 올해 39조 시장에서 57% 성장하고 2023년에는 95조로 크게 커질 전망이라는 거고요. 제가 지금 최적의 시장이 이제 공급자 우선 시장이라는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1970년대 같은 경우, 이때는 뭡니까? 공장에서 모든 제품 만들면 만드는 대로 다 팔려나갔어요. 이게 이제 공급자 우선 시장이거든요. 지금 2차 전지 시장이 공급자 우선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이 굉장히 강렬하고 빠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여기 이제 뭐 간단하게 읽어보면, 향후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전기차 시장 규모를 배터리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게 되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만드는 대로 다 팔린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년 후 배터리가 메모리 시장을 역전하는데, 이게 이제 2018년도 자료거든요. 우리가 지금 5년 남은 거예요, 5년. 메모리 시장을 이제 그 2차 전지 시장이 이제 극복한다고 이제 보는 거죠. 뭐 앞서 우리가 오프닝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BOT라는 거죠. 3월 배터리인 거죠. 모든 이제 그 4차 산업 관련돼서 모든 기기에는 사실 배터리가 뭐 사실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2020년을 전후로 2018년도 한 말경 10월 달에 이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2020년 전후로 전방 사업인 전기차 시장이 폭발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요번에 잠시 후 우리가 자료를 보도록 하겠지만, 요번에 이제 그 테슬라가 작년 12월 달에 역사 신고를 돌파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배터리 1위 업체죠. CATL이, 중국의 CATL이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면서 지금 삼성 SDI가 독자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죠. 글로벌 시장과 연동돼서 같이 어떤 같이 커다란 흐름을 함께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파동의 신뢰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세계 그 배터리 시장 양대 축하면은 사실 그 유럽과 중국을 둘 수가 있겠죠. 중국 시장이 더 큰데, 중국 같은 경우는요,
CATL도 있고 3위 업체가 이제 그 비아디인데 보조금 때문에 사실 기술력이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여튼 기술력은 사실 우리나라 업체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중국 시장은 여러분들 그 치킨런 게임이 끝났어요.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면서 업체가 뭐한 150개 여기가 되는데 한 3위 업체가 이번에 그 파산을 신청했죠. 그래서 삼성 SDI라든가 이제 SK 이노베이션 혹은 이제 LG화 우리 국내 업체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지금 또 이제 테슬라라든가 CATL 이런 이제 배터리 관련주들이 역사 고점을 돌파한 것은 그 도화선 역할한 것은 역시 유럽 시장으로 봐야 되겠죠. 2020년부터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하여튼 그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충족하지 않으면 벌금을 낸대요, 벌금을. 그리고 2050년이면 이제 그 내연기관 차를 다 없앤다는 거죠. 전체를 다 이제 전기차로 이제 바꾼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지금 빨라지고 있는 사이클 자체가 빨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그림은 이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이제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해버렸어요. 강렬하게 돌파하고 그다음에 1월 달에도 강세 기조가 이어지는데 그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존재하지 않았던 미지의 세계죠. 미지의 세계에 이제 첫 발을 내딛으면서 그 관성과 가속도가 개입되고 매수가 매수로 강화시키는 그런 단계가 전개가 되는 거죠. 여러분께서 만약에 테슬라의 주가를 한번 잘 맞춰보세요. 테슬라 주가가 또 위대한 것은 뭐냐면 지금 계속 적자입니다. 적자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고점을 돌파하고 강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제가 그 삼성전자 그 논리를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27조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역사의 고점을 돌파했다. 이게 바로 주가의 미학이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테슬라가 제가 보기에는 감각적인 거죠. 감각적이고 직관적인데 꼭그 감각이고 직관에 의존하는 건 아니고요. 데이터입니다. 그게 빅데이터죠. 제가 이제 워낙 그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요번에 지금 테슬라의 고점은 제가 보기에는 흑자 전환 시점이 상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게 대상투일진, 중상투일지, 소상투일지는 모르겠으나 흑자 전환되는 시점이 오히려 절호의 매도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세력들은 항상 악재와 불신에서 매집을 하지만 호재와 확신에다가 분산하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한 방에 다 팔아먹을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면 테슬라가 흑자 전환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흑자가 전환되면 대중들이 기가 막힌 상상력들이 동원이 되고 확신을 갖고 흥분하게 되거든요. 가장 팔아먹기가 편한 그런 구간이라고 봐야겠죠.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상투일지, 중상투일지, 뭐 소상투일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상당 부분 의미 있는 흑자 전환과 함께 상당 부분 의미 있는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자, CATL도 이제 상승의 기회를 함께 해줘요. 지금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12월 중순 이후에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삼성 SDI하고 우리가 입체적으로 같이 한번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배터리 시장의 미래는 반도체 시장이다. 그래서 이제 위에 차트가 이제 삼성전자고요. 아래가 이제 그 삼성 SDI거든요. 보면은 역사적 신고가를 갓 돌파했는데 저는 이제 그냥 제가 이제 이거 역시도 사실 어찌 보면은 90년도 초에 메모리 혁명 당시 삼성전자 메모리 혁명 당시 사이클과 같이 한번 동일시를 한번 해볼까 싶었는데 세월이 너무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삼성 SDI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이 시점이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출발했던 시점이 이제 2016년도거든요. 첫 번째 돌파할 때 이때 사이클과 많은 이제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때 사이클 거의 유사한 파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미 작년 9월서부터 이제 상승 3파동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 SDI는 첫 번째 양봉이 나오면서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가 굉장히 강렬하죠. 우리가 젊은 시대는 소가 더 좋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역사적 고점을 가장 강렬하게 돌파한 테마가 바로 2차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한달 후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삼성 SDI가 굉장히 강렬한 파동이라고 보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뭐다 아시는 내용이죠. 2차전지 배터리죠. 자동차용 배터리가 지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이제 앞으로 이제 한 5년 정도 후가 되면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 시장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이제 넘어선다는 얘기고요. 뭐 참고로 이제 글로벌 이제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보면 이제 파나소닉이 이제 1위고요. 1위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 때에 따라 좀 틀려요. 월별로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이제 CATL이 1위고 그다음에 파나소닉.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사실 그 3위 업체가 파산을 신청했거든요. CATL, 그다음에 파나소닉.
LG화학, BYD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이 이제 한 3위, 4위 정도가 되고, 삼성 SDI가 이제 3.8%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 시각적으로 보면 LG화학이 삼성 SDI도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시 후에 보시면 여러분께서 그런 어떤 궁금증, 그런 어떤 그 오류, 이런 왜곡을 한 방에 좀 날려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SK이노베이션은 여러분들 이게 2차 전지 사업이 이제 앞으로 2025년이 될지 뭐 203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요. 절정을 한번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업체들은 다 소멸이 됩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제 사실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쳐다보시면 안 되죠. 자, 삼성 SDI 이거는 이제 그 NH투자증권 보니까는요. 잠시 그 중대형 2차 전지만 보도록 할게요. 올해 작년에는 이제 1,600억 적자였고 올해도 한 30억 정도 적자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온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삼성증권 보고서인데 뭐 자기 이제 같은 그룹 계열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올해 예상 중대형 2차 전지가 되겠는데 예,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1,050억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울트라 그랜드 메가톤급 턴어라운드라고 본 거죠. 그동안에 이제 중대형 2차 전지가 계속해서 애물단지였어요. 삼성 SDI의 결정적인 어떤 디스카운트 요인이 됐는데 이제 투자를 끝내고 본격적으로 이제 앞서 제 배경을 말씀드렸죠. 중국이 뭐 중국 시장이 일단 그 치킨 게임 끝나고 유럽발 이제 그 결정적인 모멘텀이 형성되면서 본격적인 투자 회수관에 진입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률도 이제 앞으로 10%대, 20%대까지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이거는 제가 단순하게 그냥 삼성전자 위에 그 삼성전자 재무구조하고 아래 이제 삼성 SDI 재무구조를 봤는데 삼성전자는 뭐 여기서 유보율이 26,000%, 영업이익률 24% 대단하죠. 근데 삼성 SDI는 이제 유보율이 3,300%. 당연히 뭐 다른 업체에 비하면 굉장히 훌륭하지만 삼성전자에 비하면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은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근데 삼성 SDI는 앞으로 굉장히 좋은 회사인 거죠. 그럼 주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앞으로 지금은 좀 별로이나 앞으로 좋아질 회사들의 사이클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성 SDI는 이제 그 2차 전지 비중이 그 80%입니다. 80%. 전자재료는 한 20%밖에 안 돼요. LG화학은 여러분들 그 2차 전지 비중이 한30% 정도, 30%대밖에 안 되는 거죠. 영업이익률도 지금은 낮으나 앞으로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차트는 이제 그 LG화학이고 아래는 이제 삼성 SDI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거 얘기하려면 더 길어지는데 여하튼 시장의 흐름은 주식께서는 LG화학이 아니라 삼성 SDI를 강렬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설프게 여러분들 SDI 사시면 마음고생 많이 하십니다. 자, 이번 자료는 위에 게 이제 그 롯데케미칼이고 아래가 이제 LG화학이에요. 여기 보시면 롯데케미칼이 LG화학의 물귀신 역할을 한대요. LG화학도 좀 올라가고 싶어요. 지금 케미칼을 좀 떨쳐버리고 분사함부터 얘기가 틀리겠죠. 케미칼을 떨쳐버리고 2차 전지 쪽으로 한번 큰 신고가를 한번 돌파하고 싶은데 롯데케미칼을 끌어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삼성전자가 오르는 파동에서 소재 산업재, 조선 철강 기계화 이런 것들은 오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결정적인 이유예요. 결정적인 이유. 자, 그다음에 이제 일진 머티얼 주고 이제 아래가 코스코 케미칼인데 일진 머티얼즈는 이제 우리가 동박을 생산하는 업체죠. 그리고 세계 한 2위 업체예요, 여러분들. 일렉포일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 전체 매출을 차지하는 이제 동박 일렉포일 매출 비중이 크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코스코 케미칼은 이제 유일한 응극재 생산업체인데 지금 양극재 시장에도 성공적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장단이 있습니다. 장단에서 앞서 말씀드렸는데 뭐 괜찮습니다. 두개다뭐 괜찮은 종목이고 다른 종목은 좀안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일진 머티리얼즈죠. 보면 이제 예상 영업이익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이제 그한 610억, 209억인데 올해 예상 영업이 이제 한 970억 정도예요. 크게 턴어라운드 되는 거죠. 2020년 이후에. 이거 동박 역시도 지금 이제 여러분들 그 공급자 우선이에요. 여러분들. 거기에 우리가 그 핵심 포인트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동박 시장 점유율 보면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가 글로벌 한 2위 정도가 되고요. 수급 전망을 보면 이제 굵은 게 수요고 이제 아래가 공급이죠. 공급이 부족한 거죠. 이것도 결정적인 어떤 그 동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음극재, 양극재 비율이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예상이 한 4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가 좀 낫다고 봐야 되겠죠. 자, 지금 이제 시간이 20분 다 돼가는데 하여튼 그 오늘 마음고생 굉장히 심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번 조정을 통해서 저희 오늘 회원분들한테 문자가 많이 갔습니다. 막 긴급 전략도 많이 가고 종목도 이걸 팔아서 이걸로 바꿔라 해서 이렇게 그 조정기 때 오히려 주도주하고 비주도를 갖고 있거나 혹은 현금 있는 분들은 굉장히 좋죠. 비주도주는 주도주로 어차피 같이 빠지는 거니까 주도주를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돼야 됩니다.
주식은 여러분들 그 우유부단에서는 안 돼요. 수리물탄도 물에 수탄도에서 안 되거든요. 조종기 때 여러분 눈꽉꽉 감고 하여튼 그 기존의 어떤 그 비주도주 혹은 이제 변방에 있는 잡주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주도주로 교체하는 그런 전략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